오늘의 요리 재료는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 이득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이렇게 먹습니다.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자주자주 해먹을 수 있습니다.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. 십자로 칼집을 내면 더 편하지만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. 이 정도 벗겨졌을 때 건져내서 얼음물에 헹궈주면 더 탱탱해지지만 귀찮으시면 저처럼 그냥 상온에 놓아주세요. 그래도 맛있습니다. 토마토에 든 칼륨은 몸속에 쌓인 염분을 배출시켜주고요. 비타민 K는 골다공증에 아주 좋습니다. 또 열량은 얼마나 적은지 토마토를 자주자주 드시면 살이 쪽쪽 빠집니다. 무엇보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요. 암을 예방하고 심근경색을 막아주는데 탁월하고요. 활성산소 배출을 도와서 우리 몸을 평생 젊게 만들어줍니다. 그런데 이 훌륭한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완전히 높아집니다. 이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기름만 조금 넣어서 살살 버물버물 해주신 후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토마토를 싫어하는 저도 이건 자주자주 먹습니다. 저처럼 토마토를 싫어하는 아들과 남편도 잘 먹고 원래 토마토를 좋아하는 딸은 더 잘 드십니다. 모두 토마토 자주자주 드시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. 요리는 건강입니다. 홍박!